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인디우진입니다. 저는 올해 10년째 다양한 공연과 창작 활동을 이어온 인디뮤지션이고 올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해보고자 이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우선 영감이란 무엇인가? 창조적인 일의 계기가 되는 기반한 작사입니다. 아, 그렇구나. 언젠가 저는 하나의 주제에 맞춰서 그려진 그림 한 편과 시 한 편을 가지고 음악으로서 표현을 해야 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의 주제는 내 안의 태양이었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민혁 작가님의 그림 한 편과 이태훈 시인님의 시 한 편을 바라보면서 느껴지는 바이브를 음악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슬기로운 인디우진 첫 번째 에피소드의 영감, 오늘의 영감은 내 안의 태양입니다. 저는 주로 기타로 스케치를 하곤 합니다. 저의 음역대에 맞는 D키를 활용해서 시를 바라보며 이런 스케치를 얻어냈습니다. 햇살은 말하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누군가 들으면 그늘인 척하며 너만의 너만큼의 나를 위해 원한다면 이 순간을 나눠 갖기로 하자. 자, 대략적으로 스케치는 여차저차 완성을 시켜놓고 이제 색을 하나씩 입혀나가 볼까 합니다. 리듬은 장르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이기에 저는 내 안의 태양이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뭔가 끓어오르는 느낌에는 락 음악이 적격이지 않나 싶어 락 음악에 가까운 비트를 넣어볼 생각입니다. 자, BPM은 120에 맞춰놓고 킥, 스네어, 헤드, 탬버린 소리, 마지막으로 3까지 드럼 비트를 완성시켰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파트이자 언제나 음악의 기둥이 되는 베이스를 드럼에 맞춰 연주해 보겠습니다. 기타. 마지막으로 보컬 녹음까지 맞춰졌다면 녹음 완료됐습니다. 나만의 나만큼의 너를 위해. 마지막 챕터 믹싱과 마스터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케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슬기로운 인디유진의 첫 번째 에피소드, 내 안의 태양입니다. 햇살은 말하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누군가 들으면 그늘인 척하며 너만의 너만큼의 나를 위해 원한다면 이 순간을 나 너 같기로 하자. 바람은 불어와 내 안에 차가운 것들을 만졌지. 이별을 모르는 이별의 한쪽 뺨에 머물던 것들을 또 한 번 용서하고 원한다면 이 순간을 나 너 같기로 하자. 나만의 나만큼의 너를 위해 조금 더 세련된 눈빛이 필요해. 나만의 아침에 yeah, yeah. 아침에 햇살은 말하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좋아요, 구독,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